guys with Blurry, and I'm back with another A2's video. Happy birthday, Mingy. Sorry it's late. I think I'm just gonna have to accept that that's my style now,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se birthday videos. They're always late. It's fine, we still get to it, so it doesn't matter. But we're gonna do the usual A2's birthday video. Voice rolling paper, we're gonna do all the fan cams, his new song with, I forgot her name. And then we'll do a compilation at the end. So yeah, let's check out the rolling paper first. Mingy, 안녕. 홍중이 형이야. 우선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이렇게 복귀해서 에이티니와 또 에이티즈와 좋은 생일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나도 마음이 좋고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민기 쉬는 동안 팬분들께서도 민기 무대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랑 같이 즐겁게 활동하면서 추억을 쌓는 모습들을 기대하고 기다려주셨을 텐데 민기가 조금씩 계속 재밌게 활동하면서 에이티니가 보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오래오래 보여줬으면 하는 Yeah, what was his first like comeback video or like live performance where you guys didn't know that he was gonna be there and he like just showed up? I'm assuming that's like how it happened. That must have been exciting. 바람이 있어. 혼자 쉬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 민기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형도 많이 노력할게. 항상 많이 응원하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민기가 하는 무대 그리고 민기가 쓰는 가사들의 신념과 너만의 색깔이 가득한 사람으로 계속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할게. 앞으로도 오래오래 즐겁게 활동하는 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Fix on. 안녕. 안녕 민기야. Fix on. 정말 오랜만에 뭔가 진지하게 너한테 편지를 쓰는 것 같네. 떨어져 있던 시간이 거의 반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변함없이 잘 웃고 지내고 있어. 너 없는 시간 동안 외쳤던 수많은 AMX 원팀. Wait, so were they not like together, you know, behind the scenes? Like, did they actually spend this time apart? Like, maybe he went back to like stay with his family or something? 많은 무대들, 많은 에이티니 분들이 널 기다리고 걱정했을 거야. 무언가를 꼭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너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하니까 그거면 됐어. 너랑 같이 쓰는 그 우리 방 화장실에 칫솔도 안 치우고 그대로 두었었는데 그게 새 칫솔로 바뀌니까 거기서 약간 좀 울컥하더라. 그게 뭐라고. 이렇게 너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 우리는 언제나 하나고 뭐가 됐던 그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정말 재밌게 즐겁게 같이 활동을 나가자. 민기야 생일 많이 축하하고 오늘로 떨어져 있던 시간 속을 다 채울 만큼 많은 사랑 가득 받길 바래. 생일 축하해. 사랑하는 민기에게 민기야 오늘 너 벌써 너의 생일을 챙겨준 지 6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은 추억도 있었고 서로 좋은 일만 가득했었으니까 이번에 너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정말 너에게 고맙고 기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달려갈 일만 남았으니까 언제나 너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번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앞으로 더 잘해보자고. 사랑해. 파이팅! 픽소! 투! 오랜만에 돌아온 에이티즈 민기에게 민기야 안녕? 난 에이티즈 여상이야. 일단 생일을 Why does it sound like he wrote this like as if he was gonna send it to him? But instead he's just reading it. So he's reading like the whole To Mingi from A80s From Yoseng of A80s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해. 너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A80s를 합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너의 생일이라 그래서
축하한다고 여러 번 말해주고 싶고, 그동안 이제 에이티즈가 달릴 동안 더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 너가 잠깐 쉬었는데, 같이 멤버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지. 이렇게 잘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고, 에이티즈들도 너의 생일을 엄청 축복해주고 싶었을 텐데 생일 너무 축하하고, 우리 앞으로도 활동 화이팅 있게 열심히 달려보자. 생일 축하한다 민기야. 생일 축하합니다. Hey, big song. Yeah, 우리 민기의 생일을. Okay, so far, Yosek's the only one that missed the fix on. Let's see if everyone else does it.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딴딴딴딴딴딴딴딴 뚱뿜뿜 뚱뚱뚱. 에이, 민기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쉬다가 왔으니까 이제 같이 또 향일을 떠날 때가 됐는데, 옆에서 이제 의지할 멤버들 7명 있으니까 또 쉰 만큼 열심히 달려보자꾸나. 뭐 우리 사이에 긴 말은 필요 없으니까 굳이 길게 하지 않을게. 하지만 내가 진짜 널 많이 아끼고 또 사랑한다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오늘 하루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날이니까 너에게 가장 멋진 선물을 해주고 또 가장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하겠다. 그러니 I'm sorry, I know this is Mingyu's birthday video, but San's voice is just the cutest thing in the world. And I feel like I could just picture him, like, when he starts talking with that pout. Okay. Focus. 나를 따라오도록 사랑한다. 픽송! 안녕, 민기야. 우영이야. 이제 너의 생일인데, 일단 먼저 23번째 생일 너무 진심으로 축하하고, 너가 건강하게 돌아온 만큼 앞으로 에이티즈 활동을 건강하고 재밌게 우리랑 같이 잘했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다. 너의 생일날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에이티즈분들한테 축하 잘 받고 행복한 23번째 생일을 보내도록 해. 나도 간단하게 너한테 생일 선물을 한번 찾아볼 테니까 너한테 생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재밌게 잘 활동해보자. 바이. 민기 형, 너무나도 생일 축하하고, 사실 형이 아프다고 했을 때 사실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 그래서 형이 이렇게 괜찮아지고 다시 돌아오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좋았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쭉 괜찮게 활동을 쭉 이어나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일단 너무나도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는 어느 하나 건강하게 쭉 활동 같이 하고, 그리고 형을 보면 볼수록 귀여워. 내 장난도 너무 잘 받아주고, 사실 형보단 내가 똑똑하잖아. 그래서 약간 암묵적으로는 내가 형이지. 장난이고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더 화이팅하게 좋은 활동 이어나가자. 안녕. Damn, Woo-young and Jongho didn't do the fix on either. But Jongho, like when he said, when I first heard that you were sick, it like made me sad. I don't know why that made me so emotional. Like I started tearing up because, you know, he's the maknae, and I don't know, it must be like scary for him if something happens to like one of his young songs. 생일 축하한다 민기야. 생일 축하하고.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생일 너무 진심으로 축하하고.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사랑해. 민기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Okay, just had to play the last bit. I like that they do these. I think they're so sweet. And I wonder if, like, they actually sit and watch them to see, like, what people, like, what the other members said to them. Or if it's just, like, a thing for A-Tinies mostly, you know? Okay, on to the fan cams. The first one we're doing is Aurora, which I don't know if I've watched a fan cam of this. I've obviously watched them, like, perform it live all together, but I don't know if I've watched, like, a specific focus on this song. And it looks like they're at like a fan meet or something, so it'll be more relaxed and stuff. Why? Okay. Hold on.
When this happened, the first thought in my head was, wow, I have a crush on him. Like, duh. I just got like attacked by Jongho. He just looked really cute there. But I forget like how much I love this song. I feel like every time I hear it after a while, I'm like, oh yeah. Like, they don't still perform this in concert, right? Do they have like a song that they perform now that's like an A-Tinny song? You know how they had this and then like Star 1117? I don't think they perform either of those now. Do they have a different one? I forgot about the floor work. I remember this from the music video. I really like that part where they're all together. I think they're like in the grass somewhere. I haven't watched the video in so long. Doing the ending parry where you breathe really hard. Yeah. I have a big fat crush on Mingi. But like, we been new. Like, I don't know why that's popping into my head as if it's like a new thing happening. Alright, we got another young one. This is Wave. It looks like another fan meet? Is that what it's called? Yeah. Thank you. God, the stage is so loud under their feet. It's like taking over the music.
I think I did that backwards. How do they do it? Okay. Boom back, boom back. Yeah, I just wasn't doing it fully. Okay. Oh my god, wait. I was wondering where the bubbles were coming from. I thought the fans were like blowing it to them. I didn't realize his cockatoo? Toucan? Toucan. Toucan thing does it. Okay, wait, I have a question about the people that go and they, like, they're the people that record, like, the certain member for each thing. Like, do they have a plaque or something that says, like, Mingy's fan cam or something like that? Because I feel like the members always notice, or maybe they just notice that they're following them. I don't know. Or do they have, like, a plaque? I feel like they'll have a sign on them being, like, Mingy's fan cam camera person. Like, did they do that? He's so loud. I mean, obviously he's speaking into a mic, but just because no one else is singing into their mic, he's just so loud. And then he has like that deep voice. I love how smiley he is through the whole thing. Why are they not, like, clapping and cheering? Someone's, like, dying in the back, too. There was, like, 4 claps. Is there, like, 4 people there? Why didn't they like clap and cheer for them? Is that like not something that you do? I've never been to a fan meet, so I don't know like how it works. Are you supposed to like be quiet and just cough in the
No, I'm just kidding. But like, I don't know. I felt like they just did that whole performance. You gotta cheer for them. Like, look at this smiley baby. You have to cheer. All right, Halazy and Mingi, we got iconic orange hair. Okay. To go from like wave, which is so cutesy, and he's smiling and he's so much younger too. And then to this, okay, I gotta get in the headspace. Hallelujah. Hold on, sorry. I was like, I saw this guy in the corner of my eye, and I was like, wait, who's that? I didn't realize the dancers were on stage with them. Okay, that fan chant was so long at the end. Also, I feel like this era, like the Halazia era, is some of like the best designer-wise, not designer. What is it called? Clothing-wise and like looks-wise. Why can't I think of the name of that? The person that does their looks. Well, we had like Mingi's orange hair, and then Songwa with the white hair, and then we had all their like it was almost like emo-y kind of dressed in a way,
But then we also had Yoseng's like birthmark out. I just love like everything about that. Get up. Get up. Get up. 좌켓 hanging from his belt loop? And why have I never noticed that? That's like a whole heavy like leather jacket. Let's just go back a little bit so I could see that better. Wait, is that the, oh, what is his name? I see people thirsting over him all the time on Twitter. and I'm never gonna remember his name, but he's part of BB Trippin, and I feel like he gets pointed out a lot at concerts. I'm pretty sure that's him. That scared me. They're like 30-second dance breaks at the end. So good. I want to rewatch that actually, just the end part. I just like a man that can dance. Yes, please. We're dancing every day.
I love this move when they like he like goes like this with his hands, but then his feet like move with it as well, but he's like staying in one spot. All right, now we got Arriba. Hopefully there's some Wonka Mingi in here because iconic. I just got so shocked when Songhwa slides in. He's wearing that shirt that like it almost looks like skin color, and it's like contoured on the shirt to make it look like his skin, like abs, and then there's that like sun tattoo like right on the stomach. And for some reason when he just slid in, I like in my head I was like, oh my god, that's real, like what is this? But I realize it's that shirt. Like, who styled him with this stuff in the first place? And did they have Willy Wonka in mind? Or did we just take it and run and make it Willy Wonka?
I feel like he must love that because you get to like play a character kind of with the hat and the glasses and then like the mic stand as well. I feel like he just, I don't know, you could like go more into character, and especially with the song because they're already playing like drunk, but then he just gets to be extra with that. So he could just like be weird and I don't know, just look really weird, but it's still cool and goes with the song. All right, we're gonna check out his new feature on this song with Mirani, Hit Me Up. His soft, like super deep voice sounds so good with the song, and I guess just sounds good together with her voice as well. It's such a short song. I wonder like how this feature came about. Like, do they already know each other? I don't know who this person is. Is she part of the group? Is she part of a group? But I really love this beginning of the chorus, or is it like the bridge maybe? Where they sing together. Oh yeah, their voices sound so nice together. All right, the last video is AT's Not Letting Mingi Breathe. <웃음> 왜 나야?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부었어? 오, 진짜 부었다. 너 얼마나 잤냐? 포근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포근이 아니라 푸근인데요? 곰돌이 푼가요? 우와, 눈이 없어. 왜 나야? 유영이 성격이 진짜 그랬을 거 같아. 호떡호떡해, 민규야. 호떡호떡해. 아, 근데 불이 안 켜져 있었어. 나도 떡볶이 팔려. 아직까지 불이 안 켜져 있었다고? 켠 줄 알았네. 아니 민기 지금까지 불을 안 켜고 하고 있었어. 저기 다진 마늘 있는데. 그렇긴 하네. 그렇긴 하네. 아, 다진 마늘 괜찮아. 씹는 맛.
아 민기야 그 그림 떴으니까 완성하고 이걸 넣어. 왜 나야? 님의 나이. 와 맞네요 정말. 와. 맞죠? 아, 맞네요, 그럼요 맞네요. 그럼 원래 홍준님도 천사셨잖아요. 아 네 저는 타락하셨나요? 타락이라는 말은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인데요. 그 혹시 이렇게 안 거치고 말을 하고 생각하셨나요? 안 들렸다가 오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건가요? 이거 디스 아닌가요? 디스는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잘 디스라는 단어는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아 끊이다라는 표현은 아 네 뭐 끊다 끊어버리다 끊다라는 표현과 안타라는 표현을 지금 같이 쓰면서 민기님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네요. 나야. Yeah, I think Mingi is easiest to pick on because he has good reaction faces. And he has that like innocent, like when he like puts his eyebrows together and like looks up, it's so cute. He has like a very innocent face when he does that. 갈게요. 저기 노란색 서 볼까요? 멤버들? 아, E랑 A. 네, E랑 I랑? 아. 근데 나 F랑 T랑 나누지 않았어. 이기 때문에. 자, 제가 알기로는 멤버들 여기도 다 JJP 아, 그 혼자 피네요. 아, 그래 민규 여기는 혼자 또 피네. 뽀정이다 그래 진짜. 야, 너 저 무직하다. 무직해. 왜 나야? Let's go. 그 맨 제일 끝에 지금 긴장 잔뜩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손가락질 하지 않으실게요. 자, 마이너스 1점 드립니다. 네. 아, 얘만 주세요, 얘만. 최대한 정리할게요. 네. 아, 한국 문화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아,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24년 동안 배운 거면 많이 배운 거 아닌가? 왜 나야? Most likely to write a love song. 예, I remember from that show, K-Star Next Door, where he like read out his notes and it was like looking at you through the window or something like that. 아니 민기, 창가에서 바라본 너의 모습 너무 예뻐. 1, 2, 3, 민기. 창가에서 바라본 너의 모습 beautiful. Hey my pretty. 창가에서 바라보는 너의 모습 너무 예뻐. 그러니까 18을 위한 가사를 좀 써달라고. 하나 써주세요. 지금 사랑에 관한 I love it 18이니. 오케이, 나야. 별명이 목이었는데 제가 데뷔하고 나서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모델 민기 해가지고 목이가 별명인데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붙인 거 맞아? 왜 목이라고? 모델 민기 목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지은 거 아니에요? 에? 별명은 뭐 요즘 자기 피하시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티그티그 싸워요. 그래서 제가 팀에 조금 중재자로서 그 싸우는 거에 주축 아니십니까? 남의 숨든명 HG 꿈날. 네. 누가 썼죠? 네, 홍중영이 작곡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 누구 파트가 좋아요? 난 제 전 제 파트. 아 빨리 6, 7, 8, 8. 저 안 할 거예요. D 아이콘까지 아니, 와가지고. 아니야, 제 가사 모르는 거야. 빨리 해봐. 5, 6, 7, 8. 꽃들이 피어나듯 바늘로 헹궈서 사나 보이진 않지만 어떤 힘을 들여서 왔을까. 나이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야? 민기 씨는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죠? 저게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 친구의 실체를 제가 실체요.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갑자기 책을 들더니 제가 옆에 보고 있는데 형 이거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와. 해가지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우리 민기는 모든 걸 만들어갔다. 왜 나야? 할 수 있어. 머리를 쳐. 세게 쳐야 돼요. 머리 치고 팍 한 번에. 없을 수도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아버지가 잡은 화로 느낌으로. 아버지가 잡았어. He looked really like so much like Bobby here from Oh shit. My mind is going blank right now. You guys know who I'm talking about. Bobby. You guys know. 여기가 아버지가 잡은 화로 느낌으로 아버지가 잡았어. 그러니까 잡았는데 살고 싶어. 아 잡았는데 살고 싶으니까 계속 왜? 너무 화로야. 살려주세요. 살려. 오. 나야. 그냥 동준이 얘기했잖아. 시간 내서 건강검진 저 투어 가기 전에 한번 시작하자고. 아 지금 근데 여기 중에 젤리 먹은 사람 있잖아. 병 얘기하잖아 지금. 나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젤리가 있길래 스태프분들이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 양념을 쳐. 진짜로. 그냥 까먹은 거잖아, 그냥. 야, 넌 인생이 맞어, 그냥? 그, 저희 운동 일주일에 몇 번 하냐고. 아, 이게 평균치잖아. 내가 게릴라 때까지 운동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아, 그니까. 몇 번 썼냐고. 그러니까 나 1년을 평균치를 계산하고 있었다고. 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 썼냐고. 그러니까 1년을 평균치를 계산하고 있었다니까. 아, 그러니까 질문. Oh, he just kept like skirting around the answer to this, just like explaining what he did instead of just saying what he wrote. 일주일에 몇 번이었냐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했어 내가. 그러니까 몇 번이냐고 그래서.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근육이 딱딱한 게 좋은 게 아니래. 말랑말랑해야 된대. 나처럼. 너는 근육이 말랑한 게 아니고 지방이 말랑한 거고. That last comment was unnecessary. I love him in all his lying ways and skirting around the truth ways. But yeah, happy birthday, Mingi. That's gonna be it for this video. Thank you guys for checking these out with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